5월 중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 제안을 전격 수락했죠.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 간의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역사적인 결정이 전해진 미국 현지 분위기,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 봅니다. 노정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북미 정상회담 소식은 아주 깜짝 뉴스였을 것 같은데, 현지 정치권과 언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깜짝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정부의 대북 특사단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과연 어떤 내용을 전달할까에 뭐 전문가들과 언론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트럼프 대통령의 수락이 바로 결정되면서 이제 5월 안에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커진 것에 매우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네. 뭐 그만큼 북한 사안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미국의 주요 방송과 언론들은 이 소식을 주요 속보로 전했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의 배경, 또 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현안 등을 분석하면서 이제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 향방의 촉각을 지금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첫 번째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북핵 문제 진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북한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대화와 약속 파기 등을 반복해서 좀 신중한 입장도 엿볼 수가 있고요. 또 이번 회담도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핵무기 개발의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네. 미국 의회 쪽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 의회도 일단 대화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곧바로 성명을 하나 냈는데, 이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래도 대북 압박을 계속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고요. 또 미국 상원도 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온전히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좀 직접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그동안에 북미 대화를 많이 주장해 온 반면에 공화당 측에서는 압박과 제재를 강조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또 섣부른 기대를 갖기보다는 좀 지켜보자 그런 분위기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신중한 반응이군요. 자, 그런데 예, 예.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는 계속하겠다 이런 뜻을 또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 국무부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내렸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초청을 수락하고 뭐 큰 진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비핵화 합의에 이를 때까지 제재는 계속된다라고 말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재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나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제재 유지로 기선제압을 하려는 의도도 엿보이고요. 예. 또 백악관 고위 관리도 어제 비공개 기자회견에서 이 대북 제재 성과를 강조하면서 대화를 위한 양보나 보상은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금은 첫 단계 대화일 뿐 협상까지는 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른 기대를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 같고요. 또 미국 의회도 그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그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해야 한다,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그동안 쭉 내왔었는데 그 전문가들 네. 지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내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북한도 대화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협상이 아니더라도 일단 북한의 의도를 좀 파악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대화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사실 북한 내 도발로 남북 북미 관계가 계속 안 좋았고 또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올해 시작되면서 조성된 대화 국면을 살리지 않으면 다시 한반도의 위기가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다시 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무된 분위기인 것 같고, 또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북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고 잘 조율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어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금의 대화 국면을 조성하고 이어가 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도 함께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미국 워싱턴 노정민 통신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합의의 의미, 앞으로의 과제, 전망,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연결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며칠 전 저랑 인터뷰하면서 북미 대화 몇 퍼센트쯤 그 점치십니까 했더니 70%라고 하셨죠? 예. 근데 그때 말한 북미 대화는 그게 정상 대화가 아니잖아요. 실무급 회담이나 뭐 네, 기껏해야 그렇죠. 고위급 네. 회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방북을 초청한 거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예. 그렇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우리 정부였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시를 받은 특사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정부에서 발표를 그렇게 비슷하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예. 예. 그렇게까지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조용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 않겠는가 했더니 굉장히 과감하게 지금 접근하는 바람에 김정은도 예. 과감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고 트럼프도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게 도망갈 길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아마 필살기가 있을 거다 했는데 이게 이제 필살기네요. 예. 초청이. 예.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조금 전에 들으니까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섣불리 뭐 낙관했다가 나중에 틀리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어쨌건 예. 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뭐 이런 얘기가 좀 방송에서 접대지 않을지 모르지만 좀 옛날 같은 얘기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좋네요. 운이 좋다. 그런데 뭐 북한이 합의해놓고 파기한 게 한두 번이냐. 예컨대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북한 가기로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 장관 보시기에는 이번 경우는 그것과 좀 다르다고 보신다. 그동안에 북미 간에 미북 간에 핵 문제와 관련된 합의를 북한만 깬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 못하는데. 네. 피장파장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정보 질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다면은 그걸 그냥 받아 쓰는 거죠. 예, 예. 북한은 약자기 때문에 거기서 뭐 그렇지 않다고 억울하다는 걸 말도 못하고 해봤자 써주지도 않으니까. 예. 그리고 합의를 깬 것은 북한만으로 돼 있는데. 예. 그것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예. 방기문 총장의 방북 문제는 북한에서 합의한 적 없어요. 아. 개성공단 얘기, 그때 개성공단 방문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날 아침에 취소를 한 건 있습니다. 예. 작년에, 재작년에. 예. 근데 나는 그때 방기문 총장이 송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두 군데서 두 개가 열렸는데 거기서 연달아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좋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아하. 방북할 사람이. 예, 예. 북한을 쉽게 해서 자극을 한 겁니다. 네. 내가, 저걸 이제 핑계로 해봐가지고, 이제 거절하겠구나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 거절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뭐 합의해놓고 깨진 것은, 북한의 그 습성이다라고 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지만, 예. 그 합의가 깨지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조성한 측면도 있습니다. 방청한 예, 경우에. 예,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번 경우는 북한 쪽도 미국 쪽도 서로 필요로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가 깨지는 일은 별로 없을 거로 보신다?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예. 또 경제 문제 가지고 무역 관세 그 부과를 한 문제 가지고 2억으로 지금 완전히 호각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NEC, 그러니까 NSC에 해당하는 같은 경제 쪽의 그 최고 참모 수장도 지금 그만두고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다가 또 무슨 뭐, 거기도 무슨 섹스 스캔들이 있다는데 이런 것 등등 때문에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네.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는데 이 외교적 카드를 쓰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예. 바로 그 스프락은 거기서 나왔다고 봅니다. 한편 예. 예. 김정은의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해서 핵무기 개발을 했는데 예. 작년에 11월 29일 날 13,000km짜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뒤에 이제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예. 트럼프 쪽에서는 압박에 굴복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뭐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하고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든지 어쩌든지 일단 이제 국가 목표가 이제 핵보다는 경제 쪽에 방점이 찍혀 있고 그러려면은 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하. 김정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다 김정은은 국내 경제적인 문제고. 트럼프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예. 여기서
서로가 이렇게 빨리빨리 접근을 해야만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전광석화처럼 예. 연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섣부르게 빨리 질문 드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트럼프가 평양으로 갈까요? 장소는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진짜 초청을 했기 때문에 평양으로 가는 것이 도리인데 예. 도리라기보다는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그걸 응해줄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반면 그러면 예. 워싱턴으로 올라올 때 김정은이 워싱턴을 갈 수 있겠는가? 예.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호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예. 차라리 평양으로 들어가는 게 편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제3국, 제3지역. 글쎄요. 그 개최설도 나오고, 심지어, 뭐, 제주는 어떠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우리 쪽에서 그 경호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뭐, 제주 하면 좋죠, 그러나. 하하. 평양에서 하는 것이 김정은으로서는 바람직할 거예요. 네. 그,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전격적으로 내 다음 달에 미국으로 간다르지 않습니까? 상당히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혹시 아베가 미국에 가는 게 트럼프한테 평양 가지 말라고 말하려고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이게 뭐, 물론, 아베 국내 정치적 이 계산으로는 이거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계속 한반도가 좀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심지어 지금 무슨 전쟁 비슷한 것이 터져야, 예. 자기네 그 헌법 그 개정에 도움이 되는 정세가 조성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이 평화로 갈 수 있는 조그만 기미가 보여도, 그냥 뭐, 그 아베는 초조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렇게, 국제적으로 공개까지 해놓고, 예. 아베가 와서 못 가게 한다고 해서 가면은 트럼프는 아베 부하가 되는 거죠. 아베가. 네. 아니, 저 트럼프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네. 그건 미국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예, 예. 미국은 미국대로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건데, 일본의 필요를 맞춰줄 가능성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그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 정상이 마주 앉게 될 가능성이 정말 대단히 높아졌는데, 그러면 그 회담은 이른바 평화협정 북미수교로 이렇게 쭉 나가는 그 시작입니까? 뭐가 제일 의제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아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자고는 그 합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 비핵화를 할 거냐? 예.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답하겠죠. 그러면 예. 그걸 행동으로 보여라. 예. 미국은 그렇게 요구할 거고. 예. 그러면 그렇게 행동으로까지 보이면 미국은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않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라. 예. 응? 예.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해라. 그리고 수교도 해달라. 우리가 수교를 해주면은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막 이 90년대 초부터 하지 않았느냐. 알면서 예. 왜 그러냐. 하는 식으로 서로 이제 밀고 당기다 보면 그거 좋다. 네. 그럼 각자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 예. 그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자. 예. 그게 육자회담입니다. 그렇죠. 네. 육자회담을 여는데 이런 몇 가지는 북한이 행동으로 먼저 그 의지를 보이고 예. 미국도 행동으로 그런 평화협정이나 수교까지 갈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하고 육자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식의 어떤 합의가 예. 나오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근데 통상의 경우는 이제 그런 정도 뭐 육자회담 재개 합의 정도까지는 보통 그냥 고위급 회담 정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다 지나가고 나서 정상회담에서 마지막 결론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빨라지죠. 그리고 이제 그 바텀업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게 톱다운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네. 네? 위에서 해야지 밑으로 가는 건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본인이 결정해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면서, 이 육자회담에서도 빨리빨리 속도를 내라. 그래서, 내 업적을 하나 만들어라 하는 식으로 지시를 할 것 같고, 예. 그러면 미국 관리들도 어쩔 수 없죠. 또, 김정은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 풀어야 되니까,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미국이 해달라는 거 웬만하면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한 다 해주고 빨리빨리 이 문제 풀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전속결로 한반도 정세의 구조적이고 근본적 변화
전망해도 될까요? 너무 이렇게 빨리 일어나. 글쎄,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예. 그러나 이것이 무슨 1, 2년에 될 일은 아닙니다. 예, 예, 예. 제가 볼 때는 6, 7년 이상 걸릴 과정이라고 봐요. 예. 이 북핵, 핵폐기, CVID를 최종 목표로 내놓았는데, 미국 쪽에서. 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 비핵화를 하려면은 이제 IAEA가 계속 평양에 살면서 사찰을 다 해야죠. 사찰을 해야 되고 그때 또 확인하는 국제 무슨 회의 열어야 되고 그렇죠. 예. 또 다시 그 검증하는 또 합의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실무 회담해야 알겠습니다. 되고 예, 네. 시간이 예. 걸리죠. 5년 이상 걸릴 거예요. 긴 시간 걸리겠지만 빠른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 되겠군요. 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